안녕하십니까. 원동현입니다. 이 시간에는 5차원 전면교육의 지력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인간이 자신의 부닥치는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러한 능력은 한 단면적인 힘을 통해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전인격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인간의 내면적인 다섯 가지 요소를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이렇게 다섯 가지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정말 잘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오늘부터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요소 중에 지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력이 무엇인 것인가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제가 설명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지력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단순히 성적을 높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지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부닥치는 많은 정보들에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섞여 있고, 이 중에서 참된 것을 바르게 선택하고 골라낼 수 있는 사람이 거짓에 쫓지 않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인생에 승리하는 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많은 학문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학문이라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 참과 거짓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진위 능력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학문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가 능력을 발휘한다는 이 지력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접하더라도 그 중에는 아주 본질적인 것이 있고, 또그 본질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좀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구별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십학습 원리는 우리 5차원 교육에 의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백십학습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학생들에게 100개를 가르쳐 줄 것이 있을 때 100개를 전부를 다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우선 10개를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0개를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선 10개를 가르쳐 준 데는 백십학습 원리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10개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10개가 과연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10개는 우리가 나중에 가르치게 될 90개와 서로 연결고리가 많은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100개를 가르쳐 주면 그것을 다 흡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10개를 가르쳐 주면 대체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10개가 그냥 뭐 단순한 10개가 아니라 아직 가르치지 않은 나머지 90개와 다 연결고리가 많은 것이라면, 그 10개를 먼저 이해했을 때 우리는 아주 큰 지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90개를 하나하나 배워갈 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10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십학습 원리를 응용해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또 학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많은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백십학습 원리가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찾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은 계속적인 반복되고 또 다른 것들과 상관관계가 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잘 파악하는 능력이야말로 또한 지적인 능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섯 가지에 대한 우리가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지식을 운영하는 능력을 훈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중언어 능력을 훈련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자연세계 이해 능력, 그리고 네 번째는 역사의 이해 능력,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약점 위주의 학습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중에서 지식 운영에 대한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잘 우리가 발전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식의 운영 능력이라 그러면 지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은 첫째, 우리에게 입수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그것 들어온 지식이 우리 안에서 내재적으로 고도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외부로 잘 표출됨으로써 지적인 힘을,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입수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과서를 공부하거나 시험 문제를 많이 풀거나 또 선생님들의 좋은 설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머릿속에 이렇게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얻는 지력은 아주 많은 양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력이라는 것이 비록 우리가 노력하더라도 한정된 데까지 입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 한정된 지력을 훨씬 입수된 지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고도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가능화되는 것입니다. 고도화를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전화번호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사람을 만나서 100개의 전화번호부를 가졌다면 나는 100개의 입수된 지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그냥 놔두면 100개의 지적인 힘밖에 안 되지만 어느 날 가만히 앉아서 이것을 김씨, 이씨, 최씨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100개라도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이 더 가치가 더 높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김씨, 이씨, 최씨 분류를 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지식은 처음에 들어온 걸 그냥 놔두면 가치의 변화가 없지만 그것을 재배열하면 그것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간에, 자료 간에 서로 연결이 되면은 또 우리의 그 가치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원효대사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원효대사가 한국에서 활동하실 때 여러분들 유럽에서 누가 활동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잔다르크라는 소녀에 대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유럽에서 그럼 잔다르크가 활동할 때 한국에서는 누가 활동했습니까?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국사 공부를 해서 국사 어떤 그 지식도 있고 세계사 지식도 있지만 그것을 서로 연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역사의 의식을 갖는 그런 능력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역사 성적은 높일 수 있지만 역사의 의식까지 가는 고도화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적을 잘 갖기 위해서는 지식을 입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가 머릿속에서 재배열시키고 연결시켜서 고도화하는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그 교육 시스템에서 보면은 입수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이런 고도화하는 훈련들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저는 뭐 미국의 교육이 그렇게 뭐 크게 뭐 우리가 이렇게 부러워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 교육에 한 가지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의 교육 시스템이 상당히 고도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 중에서 외국에 그 조기 유학을 가서 이렇게 공부를 잘한 아이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학생들은 한국에서 지식을 많이 입수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쯤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현재 고등학교 1학년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학생이 1000개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죠. 그럼 미국 학생들은 그거보다 적은 뭐 700, 800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이 공부를 더 잘해 보이기도 하고 또 좋은 인류대학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은 입수하는 능력들을 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대학 가서도 계속 입수를 합니다. 그래서 1,000개를 가진 학생들이 뭐 2,000개가 되고 3,000개로 이렇게 지식을 늘려나갑니다. 하지만 미국 학생들은 주로 고도화된 훈련을 많이 받았고 또 대학에서도 주로 그런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6,700개를 갖고 대학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고도화되면서 6만 개, 60만 개 정말 무한대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공부의 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학자나 또 노벨상을 탈 만한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을 잘 길러내지 못하는 반면 미국이라는 나라라든가 선진국에서는 더 실력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이유가 그들이 소위 지적인 운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한국의 교육개혁에 여러 가지 개혁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지적인 운영 능력을 향상시켜서 정말 이 시대에 실력 있는 지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 교육계가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표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좀 흥미가 있고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강의가 혹시 이렇게 재미있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제가 이 강의를 몇 가지 원칙을 갖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강의라도 정말 어떤 때 보면 듣다가 이렇게 졸고 정말 듣기 싫어진 강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고 정말 이렇게 흥미있는 강의들에는 표치의 원리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 강의를 할 때 절대 어렵게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쉽게 강의를 합니다. 쉽게 강의를 한다는 것은 쉬운 용어를 쓴다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쉽게 강의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강의할 때 항상 간결하게 강의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짧게 강연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함축적으로 강연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강연을 하면서 제가 강연한 부분들을 함축성 있는 어떤 도표나 식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함축적인 것이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항상 깊이 있는 강의를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깊이 있다는 것은 뭐 철학자의 이야기를 인용한다든가 뭐 심리학자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깊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아주 쉬운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정말 본질을 건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저 변두린 비본질을 건드리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표출의 원리가 적용됐을 때 강의가 됐건 그것이 글이 됐건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됐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서 시험 문제 많이 풀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력이라는 것은 내가 지식을 잘 입수하고 또 그렇게 입수한 지식을 거기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잘 고도화시키고 그것을 우리가 남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실제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을 지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입수 위주의 어떤 그 학습 패턴을 그런 학문적인 접근 패턴을 입수 고도화 표출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5차원 전면교육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구체적인 그 방법으로서 이 시간에는 5차원 독서법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독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독서를 이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이 독서를 하는 데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책을 읽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정말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독서를 많이 그런 책을 골라서 많이 읽으면은 결국은 그 사람은 거기에 영향력을 받고 결국은 좋지 않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서를 한다는 것은 어떤 책을 고르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독서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그것을 잘 우리에게 흡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가 섭취해야지. 괜히 좋은 약이라고 많이 먹었다가 또 그냥 그것을 잘못 취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독서를 하느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인식하고 좋은 독서 방법을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5차원 독서법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5차원 독서법은 독서를 하되 단순히 입수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입수 고도와 표출 세 가지의 지적 운영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독서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독서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60분 시간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독서를 합니다. 그냥 60분 있는 시간 동안에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감동을 얻기도 하고, 그러고 책을 덮기도 하고, 조금 더 나간 분들은 거기에 뭐 메모도 해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독서법은 절대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 지적인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불리한 독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의 입수의 수준에 멈춘 독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독서하시는 분들이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독서의 방법을 이렇게 바꿔 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60분 시간이 있으면 60분 동안에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40분만 책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책을 읽는 시간을 적게 하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나머지 20분 동안에 우리가 다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중에 10분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뭘 생각하냐면 내가 앞에서 읽었던 40분 동안에 읽었던 내용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생각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식의 재배열이 일어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식의 재배열이라는 것이 바로 지식의 고도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재별시키고 연결시켜서 결국은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이 생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그렇지만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10분은 무엇을 하냐면 여태까지 생각한 것들을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표출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록하는 것도 물론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뭘 기록하냐면 내가 여태까지 생각한 것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책을 읽고 메모 정도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그다음에 정말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서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고도화하고 또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생각한 것을 기록함으로써 입수 고도화 표출의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을 독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상당한 부분의 변화가 현실적으로 일어납니다. 전 대학에서 강의를 할때 60분의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결코 60분 동안에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지 않습니다. 전한 40분 정도 강의합니다. 그리고 10분 정도는 이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그 제가 한 강의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나머지 10분은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여태까지 생각한 것을 기록하게 하죠. 그럼 학생들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한다는 것과 기록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1, 2주 지나다가 이 과목 못 듣겠다고 포기한 학생들도 나올 정도로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글을 읽고 생각하게 하면 처음부터 생각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그냥 자꾸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죠. 잡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좋은 글을 읽고 생각해 보라면 머릿속에 이렇게 잡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은 그것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럼 뭘 기록하게 되겠습니까? 잡생각을 하는 분들은 잡소리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압니다. 생각의 능력이 향상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글을 읽고 다른 잡생각을 하고 잡소리를 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때 잡생각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내용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걸 기록했을 때 본질적인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럼 자신의 사고의 체계가 점점 발전되고 고도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 못하고 엉뚱한 소리나 쓰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적인 능력을 향상되는 아주 핵심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과정들을 계속 해나가면 누구나 읽고 생각하고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교육했을 때 매우 큰 효과를 많이 얻기도 했습니다. 물론 좀 더 자세한 과정들 여러분들이 좀 훈련해야 되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사고의 능력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입습 고도화 표출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적 같은 것도 상당히 향상된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5차원 전면 교육은 아이들에게 성적을 높이려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그 힘을 통해서 공부도 잘해질 뿐만 아니라 인생에 필요한 힘들과 역량을 얻어간다는 것입니다. 공부 위주의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이 5차원 전면 교육을 했을 때 일어나는 아주 첫 번째 현상은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적 위주로 가진 않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까지도 향상됨으로써 그런 것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5차원 독서법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독서법을 한 것보다는 상단 부분에 이렇게 그 소위 점핑을 하게 됐죠. 이게 한 단계가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그냥 이런 농담을 얘기합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 18급 바둑이 있습니다. 처음 바둑 둘 때는 이렇게 18급 바둑을 둡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잘 두면은 1단이라는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18급끼리 바둑을 두면 참 재밌습니다. 서로 못 두니까 막 이렇게 두다가 만약에 한 18급이 참 예상하기 어려운 아주 괴상한 수를 뒀습니다. 나머지 18급의 바둑 두는 분이 한 30분 막 골똘히 생각하다가 어떤 수를 뒀습니다. 무슨 수를 둘까요? 18급짜리 수를 두는 겁니다. 하수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급수를 넘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단짜리 바둑 그 기사들이 열심히 두다가 한 1단이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아주 괴상한 수를 뒀습니다. 나머지 1단이 5분간 깊이 생각해서 뒀습니다. 무슨 수를 두겠습니까? 1단의 수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같은 바둑을 두더라도 급수가 다르면 생각하는 사고체계와 그들이 갖고 있는 전략이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인간이 비슷한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18급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1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5차원 독서법으로 우리의 지적인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5차원 독서법을 익힌 다음에 이 5차원 독서법도 서로 급수가 또 이렇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읽고 생각하고 쓰는 행위를 하더라도 사람마다 읽는 방법과 생각하는 방법과 쓰는 그런 방법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훈련함으로써 훨씬 고도화된 5차원 독서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차원 독서법의 첫 1단이라고 그럴까요? 제일 기본적인 단계는 숲을 보는 능력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책을 볼 때 한국에서 이렇게 역사 공부를 하면 보통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 뭐 3월 달에 고조선을 배웠다. 그럼 그 다음 달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를 배우고 고려시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를 배우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웁니다. 그런데요. 조선시대를 배울 때 보면 고조선은 진짜 고조선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오래전에 읽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시험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열심히 공부하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은 잘 볼 수 있지만 역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려는 역사의 의식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단계 공부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전체를 다 보고 그 다음에 부분을 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누굴 역사 공부시킨다 하면 절대로 1과목 1장, 2장, 3장 이렇게 공부해 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약간의 시간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그냥 한번 그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읽어가도록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놓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전체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한 단계 책을 읽어가는 것과 먼저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부분을 읽어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동양의 지혜에서는 이것을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우리가 어떤 전문 도서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책을 보더라도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전체를 다 보고 그 다음에 부분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차원 독서법의 제1레벨은 숲보기 독서 훈련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벨을 올라가면은 나무 보기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전체를 다 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부분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일장 자체를 철저히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부분을 잘 보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기회 되는 대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학습의 9단계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읽고 또 잘 생각하고 쓰는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훈련 방법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속해 독서법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부분을 보는 훈련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속해 독서법은 속독법이 아닙니다. 전 개인적으로 속독법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큰 호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읽고 그것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지적으로 유리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읽는 것보다 잘 이해하고 또 깊이 빨리 이해하는 능력을 통해서 즉 속독이 아니라 속해 능력을 통해서 부분의 나무를 한 가지 한 가지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켰을 때 아주 지적인 능력을 우리가 향상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지력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다시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서 성적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력이라는 것은 한 인간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 운영 능력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입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수, 고도와 표출을 통해서 정말 이 지적인 능력을 나 자신과 남을,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동력원으로 사용했을 때 그것을 지력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런 지력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통해서 정말 시대를 차고할 수 있는 그런 지력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